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랑카스. 랑카스란다. 이번에 랑그레스. 예. 이스트 코리아님 국방. 그리고 한스 커피 미국 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도와주실 우리 리버 샌드님 모셨습니다. 예. 예. 랑카스 못 들어갔는데, 얘기하는데. 예. 저도 랑카스 게임하는 거좀 보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랑카스 2대2에서 그 영국 하는 걸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자, 7시 지역 한스커피 미국 또 내나 똑같은 자리에 배럭을 설치하고 있고요. 아, 잠 온다. 게임 도중 잠은 어떻게 되나요? 망. 패처리. 자, 그리고 우리 한시 지역 국방 예, 우리 이스트 코리아님입니다. 맵은 랑그레스입니다. 투표지, 1표지 거 지금 띄고 있어요. 1티어를 같이 지으니까 좀 빨리 지어졌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전략거점 아, 뭐하지? 근데 지금 제가 이 맵에서 해보면서 느낀 건데, 피어가 굳이 두개 동시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MG라든가 이런 병력이 생산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둘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둘이 지어야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병력이 나왔는데, 생산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군데 짓고, 한 군데 그냥 차라리 지역을 점령하는 게더 이익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국방 뮤니션 중심으로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름만 먹고. 그쵸? 자, 그리고 미국도 5기름 먹고 지금 16 뮤니션 바로 지금 연결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라이플 바로 저 우리 어디고 저 내시 지역 예, 지금 연결하러 가는 모습이고. 뭐지? 미국도 지금 뮤니션 먹습니다. 엔지니어 지금 10 뮤니션 먹어요. 서로 지금 뮤니션 싸움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엔지니어 나는 저 내시 지역에 있는 식기름 먹으러 갈줄 알았는데. 아, 근데 라이플이 점령 속도가 진짜 빠르다. 한 빠르죠. 5초가, 3초가, 4초가. 전략거점 그냥 훅 먹어버리네. MG하고 지금 PO가 한번 예. 붙었죠? 9시 지점에서. 야, 자, 지금 만났습니다. 근데 먼저 커버 끼는 게 이긴다라는 뭐 그런 통설도 있긴 한데. 커버도 잘 끼워야죠. 지금 지금 피오니어 피해포차 커버를 못낀것 지원받고 있어요. 같죠? 자, 국민적탄병 도와주러 오고 있고, 라이플맨은 이제 예, 9시 역으로 안 갑니다. 라이프는 반대쪽으로 가야죠. 차라리 도와줄 필요가 없죠. 예. 자, 중앙지역으로 지금 올라가는 라이플맨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스커피 지금 내시적인 식기를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먹고 있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상대방의 자원을 뺏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자기가 못 먹은 자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당장 있는 자원은 내 자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 것도 아니고. 중앙지역에서 지금 라이플맨 두 개가 지금 싸움을 안 먹으니까 국책이 바로 지금 도망가 버리는데. 아, 이러면 전략거점 이거 끊기거든. 끊기에 바로 전략부터 끊으러 가야죠, 중앙이랑, 예, 미국으로. 중앙이랑 지금 입구에 있는 전략거점 끊기면은 지금 우측 지역에 있는 자원 다 끊기는 겁니다.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도 다 끊겨요. 좌측, 아니, 좌측은 안 끊기지. 붙어 있는데. 좌측도 어차피 지금 아니, 붙어 있어. 크게 지금 먹고 있는 게 10뮤니션, 없잖아요. 10뮤니션. 미션. 10뮤니션하고 지금, 야, 3시, 9시 지역에 이제 10기름 연결됐네. 자, 이런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자, 바로 지금 커버를 끼는 라이플맨. 라이프 꺼벗기고, 지금 라이프 지금 두 자, 군데죠? 세 군데쯤 올라오고 있고. 자, 이러면은 국방이 지금 MG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그냥 좀 저쪽 같거든요, 지금. MG를 뽑든, 안 그러면은 스나를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랑카스의 컴퓨터를 하면 튕기지가 않는데. 스나이퍼 나왔어요. 스나이퍼. 아, 바로 쏘죠. 스나이퍼가 저 자리에 싸우면은 이제 미국은 잡을 방법이 없죠. 잡을 방법이 없다. 이런 느낌보다 지금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최대한 못 먹게 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자, 피오니어 하나 지금 슬슬 오고 있는데, 저 화방 지금 업그레이드 함수 오는 거 봐. 아, 라이플 또 들어갑니다. 뭐 하나 들어가지? 그냥 기기지. 국척 한 군데 지금 잡게 당한 건가요? 잡을 텐데요? 저거 담당 씨 지금 라이플맨 지금 또 갈리고 있는데, 국척! 라이프 전멸하겠죠? 아, 국적은 한명 남기고 리트리 사고, 예. 라이플맨 지금 4명 남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빼야 돼요. 뒤에 MG가 나왔죠. 잡을 필요 없죠? 아, 라이플맨. 아, 도망가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플맨 4군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국입니다. 자, 차라리 방금 전에 라이플 한 군데만 거점 방어를 하고, 예, 다른 한 군데 차라리 옆에 있는 뮤니션 10자리를 차라리 점령을 하거나, 아니 뭐 상대방 오일을 10을 못 먹게 전주어점만 차라리 끊었으면은 어땠을까 싶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지? 16뮤니션 옆에 있는 그 건물 바로 위쪽에다가 지뢰를 설치하는 미국이고요. 엔지니어 지뢰 살짝 신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지역에 있는 식기름도 먹어가는 미국 우리 한스. 자, 근데 국방이 지금 병력 조합이 좋거든. 지금 저걸 잘만 쓸 수 있다면 상황에서는, 예, 압도적인 라이플 숫자도 아니고요. 뭐 파업을 했다면 압도적이겠죠. 아, 지뢰? 네. 근데 딱히 파업을 했다고도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게 MG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저 지뢰가 있었나? 누가 지뢰를 밟은 모습 소리가 났고요. 지금 미국이 실탄 없다 안 했고, 없다 안 했고, 파업도 없다 안 했고. 예. 그렇다고 지금 서포트 업도 간 것 같지도 않고요. 아, 지금 이제 세 지역에서 지금 또, 예, 근데 지뢰. 지뢰. 이러면 라이플 뒤로 빼야지. 지뢰 밟으세요. 아, 한스 미치고 바짝 뛰겠다. 지뢰도 안 밟고. 라이플 하나 전멸. 라이플 전멸, 전멸. 아, 전멸 안 했고. 아, 저걸 안 밟네. 아슬아슬하죠, 지금? 네, 아슬아슬하게 안 밟고 지금 싹 지나갔고. 지금 라이플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전부 다 지금 리트리스를 하는 모습. 의무대 지금 부랴부랴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뭐 전멸은 없는데. 자, 근데 지금 국방도 좀 이상해요. 지금 바로 지금 땅을 바로 폭풍 땅속기를 해야 되는데 땅을 잘 안 먹네. 지금 스나이퍼를 지금 또 뽑았어요. 지금 MG가 저 10기 10뮤니션 먹고 국방 지금 국적이 지금 100포를 먹든 중앙 지금 전략 거점 먹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 다 쨘 거 뻔히 알면서. 아니, 다 쬐었으면 차라리 압박을 하러 들어가야죠. 압박하고 그냥? 들어가서 지금 입구에 있는 전략거점, 예, 저기를, 네, 먹으러 들어가고 MG를 갖다 그냥 저 수풀에 있는 요 그 그쵸 거점에다가 또 건초더미에다 얹어놓고, 예, 뒤에다가 이제 국척을 놓든가 해서. 자, 근데 그 건초더미에 또 지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야 뭐 당연한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국방이 지금 그 피오니어 지뢰 제거반 하나 있나요? 아니, 없죠 지금. 자, 방금 지뢰를 하나 밟았거든. 근데 지뢰 제거반을 안 쓰네. 자, 2티어 건설된 게 지금 뜨고 있고요. 2티어 건설됐고요. 예. 미국이 기름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은 팍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마 뭐 빠른 테크로 뭐 차량이나 전차가 나올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네. 자, 국민적 탄병 중앙에서 또 전략거점 먹고 있고. 자, 라이플 하나 지금 중앙에서 어그로 끌면서 이제 스나이퍼 다 달려가죠. 구축하고 그러면서, 예, 우측 쪽으로 싹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지뢰 6급된 거가. 그쵸. 자, 근데 MG. 아, 아, MG. 역시 MG. 아, 그리고 지금 이스나가 또 계속 쪽쪽쪽쪽 쏘고 있거든. 아, 진짜 스나 둘의 역할이 크죠, 지금? 예. 제가 이제 스나 하나 더 생각 더 뽑으면은 진짜 미국은 아니지. 지금 이스나 봤으면 지프로, 지금이라 지프로 뽑아야죠, 지금. 지프로 안 뽑지. 이스나가 이거 1스나 보는 순간부터 이미 지프를 뽑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왜 스나를 뽑을까? 1스나 했을 때는 차라리 라이플을 더 뽑아서 라이플 숫자로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2스나에다가 MG까지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스나이퍼가 MG 지원 사격각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말 그대로 라이플이 뭐 8분대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죠. 아니, 우리 그래도 뭐 교전 이렇게 좀
교전 확 들어가가지고 지프가 또 갑자기 확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지프를 잡는다든지 그럴 수, 아니 스나를 잡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아 지프 지뢰 밟았죠 MG. 아 지금 지뢰 밟았고요. 아 MG 지금 체력이 없어요. 빨리 피해요. 수류탄? 수류탄 있나요 지금? 수류탄 안, 수류탄은 없는데. 아아 아,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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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아 MG 도망갔다. MG, MG. 괜찮아, 아 그리고 이스나 열심히 쪽쪽쪽쪽또또또또 잡아. 아 지금 보면 서로 스나랑 지금 MG가 서로 지금 상부상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벙커를 지었는데 아 또 벙커 위치가 또 애매하죠. 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 아 이건 좋네. 지금 그 중앙 위쪽에 있는 벙커 이거 위치 진짜 좋다 이거는. 저게 근데 은근히 좋다라고 나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앞에 지금 나무 울타리 있잖아요. 여기서 하방으로 쫄 수가 있거든요. 자 중앙 지역에 또 지뢰를 설치를 아 설치를 한 걸 봤죠. 근데 방금 지뢰가 어떻게 발견된 거지? 아 설치한 게 아니고 중앙에 지금 지뢰 설치하다가 지금 취소했죠. 네. 아, 그래서 잠깐 보이다 말았습니다. 아 나는 화방 엔지니어가 왔는데 지뢰가 발견된 거지. 대비해서 팍이 나왔고요. 자 팍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팍 지금 뽑을 필요가 뭐 우리 지금 호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알지만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근데 아 오픈맵 오픈맵 진짜 네. 어 오픈맵 그쵸. 아 근데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지금 뒤로 빼야돼. 왜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어 저 빨리 그냥 루트탄 났죠? 근데 저거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루트탄에 크게 타격이 없어요 지금. 근데 오픈맵이 왜 벙커한테는 자꾸 안 떨어지지. 오픈맵 위치가 이상했나? 오픈맵이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진 타격 그 위치에서만 떨어져요 거의. 이건 잘못했구나. 벙커에 그냥 떨궈버리지. 그냥 바로 벙커에 떨궈서. 네, 잘못했네 저거는. 자 화염방사 엔지니어 엔지니어 전멸해요. 아 이순아 진짜 무섭다. 어 엔지니어 또 올라오는데 저 두 명밖에 없거든. 저 또 잡히거든. 어휴, 스나 지금 25킬이에요. 둘이 40킬이에요, 둘이 40킬. 하나 25킬, 하나 14킬. 둘이 50킬이에요, 40킬이에요, 40킬. 아, 뭐지, 이거. 한스가 지금 자꾸 지금 거점 자체는, 거점이나 자원 상황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 스나, 라이플. 오, 스나. 자,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뮤니션만 지금 440이고요. 그리고 기름만 지금 250입니다. 이러면은 미국이 지금 그보다 지금 자원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 테크도 안 올리고 보급창 하나 딸랑 올려놓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기름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뻔할 뻔짜로 생각하고서 지금 국방에선 지금 팍을 뽑아 배치한 상태고요. 예. 차라리 아예 안 뽑았으면은 차라리 스티키 업을 먼저 하고 스위탄 업을 한 다음에 바 업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을 속이는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뻔히 지금 라이플들이 움직이면서 지뢰를 많이 밟았는데 그렇다고 지뢰 제거를 단 것도 아니고. 장상이 좀 이상해진다. 자 오토바이를 지금 국방에 뽑았어요. 혹시나 예 미국이 지금 뭐 웨폰을 올려가지고 스나를 뽑았을까봐 싶어서. 네. 오토바이 뽑았는데 자 미국이 좀 아리송할 거야. 계속 왜 라이플만 나오지. 그것도 바옵도 안한 라이플 수류탄 업도 안한 라이플. 아 지뢰 밟았죠 지금 바로. 아 지뢰 또 밟았고. 예 중앙이었구나. 예 자 삼스나 스나 3명이 3명. 자 그럼 근데 지금 국방도 좀 살짝 이해가. 아 위기 아 지금 도망갔어. 아 이거 위기가 아니었다. 그냥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범의 아가리에 그냥 들어간 형국이죠. 아 근데 스나 위쪽에다가 폴을 안정하고 아 오픈맵 아 스나 예 도망가다가 오픈맵에 왔고 사망하는 모습. 지금? 네, 또 지뢰 욕폭되고. 어, 근데 엔지니어, 도망가야 돼요. 뭐 하나요? 아, 엔지니어 지금 저거 옥새 하나요, 지금? 예, 내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 로터스님이랑 같이 하는데, 내가 옥새 얘기하니까, 로터스님 내보고 그러더라. 옥새가 뭐고, 옥새가? 알아듣도 뭐라 말하지 마라, 이러던데.
내가 그말 듣는 순간 내가 역으로 막 민망해져가지고. 아, 이거 뭐죠, 대체? 게임 좀 이상하다. 지금 제가 지금 쿡방이라면은 지원 1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3선 하나 뽑았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게임 이상하다 좀. 지금 국방이 4철 오르는 건 아니겠죠? 자, 전투 지원 본부 이제 올렸고요. 일단 전투지원본부는 올라간 상태에서 자, 북측 빨피빨피. 포스트업을 했죠 지금? 미니션에다가? 저거 뭐지? 1시에다가 지금, 아, 2시에다가 지금, 뭐, 1시가 2시가. 1시 많이 가. 한시죠 한시 저따가 무슨 저, 뮤니션 포스트를 말 어울리노? 아, 메디 벙커, 메디 막 달려옵니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테러를 가나요? 만약에 테러를 갔으면은, 방금 저 삼선아 도망가기 전에, 예, 뭐 했겠습니까? 피라를 부렸겠죠, 근데 피라를. 가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프로파간다 쓸 필요 없죠. 아. 또, 예, 메딕 열심히 쪽쪽쪽쪽 잡아주는 모습. 메인 벙커를 두 개로 올려놨는데, 왜 척탐이 하나도 안 나오지? 지금 스나이퍼 하나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4스나요? 4스나, 이러면 4스나 지금 그럼? 총 5스나죠. 스나이퍼만 지금 5명 뽑았어요. 하나 죽었고. 아, 라이플 전멸. 언제 할 때? 아, 게임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스 지금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건데 뭐 하는 거지? 지금 또 지금 HQ에서 지금 엔지니어 뽑고 있지. 지금 서로 자원이 남아 돌 텐데요, 예. 지금. 지금 한스 지금 보급 1업 돼 있고, 지금 보급 2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보급 1업 돼 있고. 아, 스나이퍼. 이게 무슨 일이고. 자. 근데 또 스나이퍼가 또저 중앙 위로 못 올라가는 게 한스가 이제 또 지뢰라도 잔뜩 심어놨을까 봐. 생선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병력이 굉장히, 그,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할 거다,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국방도 맨파워가 지금 스나이퍼 투자한다고 많이 부족할 거고, 지금, 뮤니션이 많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국방이 맨파가 조금 부족할 거라는 감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는 게 왜냐면 병력 운영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방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또 유지비가 굉장히 싸죠. 네, 유지비가 예. 싸고요. 이렇게 많은 병력을 유지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뭐 유지비 허덕이는 게 아니고 이래도 네. 뭐 유지비가 해가지고 뭐 맨파워가 플러스 한250 정도는 유지가 될 거거든. 호텔도 아마 떨어졌다 쳐도 아마 예, 240대? 그 정도죠. 아, 네. MG. 반면에 미국은 저 정도면은 저게 한 260 정도 되죠? 아, 지프. 나이트 7대 엔지니어 한 분대. 아, 판자 265? 밥스. 아. 그쵸. 아, 지프 보자마자 바로 죽어요? 판자 밥스 날려버립니다. 뮤니션이 남아도죠. 아, 지뢰. 아, 지뢰. 아, 근데 지뢰 라이플, 예, 또 코치 죽어요? 올라갑니다. 자, 팍 있는 거 봤고요. 올라가는데? 근데 사스나. 사스나. 어차피 그거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라이플이 지금 리트리도 오네. 리트리 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아. 아, 안 돼, 안 돼. 아, 스카이프? 지뢰까지. 아, 이게 스카이프 무슨 있는 소리야. 거? 살아라, 라이플. 아, 맨 맞다. 이름 라이플. 꿈가이망 이름. 이거 라이프 사나요? 사기는 개꿀, 씨. 밑에 또 오토바이까지 쪼고 앉았었네, 씨. 스나가 이러서도 죽었다, 저거는. 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좌측 상단에 이 주소로 가시면은 이번에 또 패치가 되었거든요. 패치로 가면 보시면은 저 차량들 후진컨을 좀 제가 그 크게 수정을 했습니다. 뭐 차량들 후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셔서 차량 후진컨을 확 고쳤는데 이게 여러분 쓰시기에 익숙하다면은 편리할 거고요. 방금 지금 지뢰 105mm가 밟고 누가 죽었나요? 올라갔는데 저 위치 지금 105mm가 문제가 뭐냐면 진짜 마음 놓고 4스나가 그냥 들어와서 쏘면은 어, 근데, 이걸로 스나! 어? 스나 하나 스나 죽었어. 포지션 하나? 스나 하나 죽었어. 이거 좋았어.
대박! 아, 105mm로 스나잡기. 스나이퍼는 이게 웬 횡액이냐. 예. 좋았어요. 오, 105mm 유탄 버리면 늘어났나요, 지금? 멀쩡히 있던 지금 MG 죽었죠, 지금? 한 그럼 MG까지 사망. 멀쩡히 있던 MG 부사수 죽었죠, 지금? 그리고, 오토바이 지금 시작하고. 아, V1, V1, V1! V1? 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우금, 아.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주연과 함께 게임이 종료되죠? 예, 한스는 끔찍한 게 보기 싫어서 나갔지만 우리는 부연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자, 게임 시간 볼게요. 게임 시간 20분 23초, 20분 했고요. 한스커피 미국 8,785점. 게임 시간 20분인데 만점을 못 넘은 거는 진짜 잘못한 거다, 게임을. 자, 이스트 코리아님 26,507점. 네, 게임 점수 차이가 4배죠, 4배. 4배를 넘어섰죠. 134킬, 37대 끔찍하다 진짜 이거는. 사실 잘 봤습니다.